김정미, 뒤발견된 배우 이미지 고독사, 남일 같지 않아. 배우 이미지 씨가 사망한 지 2주 후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홀로 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2주 후에야 발견됐다. 오피스텔 폐쇄회로 TV에는 이달 8일 고인이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게 마지막이었다. 경찰은 25일 이웃의 신고로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해 문을 열고 들어가 이미지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빈혈이 계통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인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쩌다가 이런 고독한 끝을 맞이하셨는지 아침부터 슬픕니다. 젊은 분이 외롭게 돌아가셨군요. 두 주나 돼서 발견되셨다니 한창 활동하실 나이에 그것도 고독사라니 더 슬프네요.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도 매일 연락하는 것도 아니니 혼자 사는 분들 갑자기 쇼크 오면 정말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솔직히 이름은 몰랐지만 많은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잘해오셨는데 너무나 일찍 쓸쓸하게 돌아가셨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는 외롭지 않고 항상 편안하시길. 혼자만이 외롭게 돌아가셨네요. 주위에 혼자 사시는 가족분들과 자주 연락하고 지냅시다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독거노인, 비혼, 경제력 악화,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고독사가 남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고독사,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예인도 독거사. 앞으로 많아질 독거사 남의 일이 아니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일 같지 않다. 명복을 빕니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고인의 대표작인 서울의 달, 파랑새는 있다, 육남매 등을 회상하며 고인을 떠올리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미지 씨는 서울의 달에서 아들 하나를 둔 재산 많은 이혼녀로 김홍식과 결혼하는 민경란 역을 맡아 눈도장을 찍었으며 파랑새는 있다에서는 차력팀 팀장 청풍의 아내 역할을, 육남매에서는 짱구 엄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